어제 찍었던 방이고요. 이제 요 방을 이제 계약을 하셔서 7-0이라 구조? 네. 구조 보러 다시 왔습니다. 친구분 여기 자취를 해서 친구분과 얘기를 하고 요 방이 제일 괜찮다 싶어서 하셨고 다시. 근데 지금 LED로 바꾸셨다는데 지금 요거 전구 불에 안 들어와서 그거는 입주 전에 해주시기로 했고. 뭐 따로 뭐 치수를 더 재드릴까요? 아니 치수는 괜찮아요. 네. 치수는? 치수 어제 받아서 넓고 넓으니까. 앞에 앞 건물과의 거리도 괜찮고. 여기가 뭐 호수마다 크기도 다르고 가격도 좀 달라서 요것보다 싸고 좀 더 작은 집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여기는 옷장이 분리가 되니까 네. 요 옷장을 반대편 벽 쪽으로 옮겨도 되고 책상을 안 쓰면 요거 들리니까 책상 빼서 해도 되고. 그리고 창문은 좀 닫아 놓을게요. 네. 또 너무 또 추워질 수 있으니까 환기는 되게 조금만 살짝만 열어 놓고 옆에 창문은 좀 케이블도 TV만 있으면 이거 다 돼요. 거기 꽂으면은 세탁박스인가 보네요. 세탁박스가 어떻게 있네. TV만 있으면 다 돼요. 여기가 친구 집하고 200m 정도 됐었죠? 네. 그러니까 친구 집하고 200m 거리니까 그 친구 집하고 비교해보면 여기가 좀 훨씬 좋죠. 훨씬 커요? 네. 훨씬 크고 좋죠. 물론 뭐 이런 훨씬 큰 집이 항상 있진 않지만 네. 이렇게 확실히 카메라로 보면 좀 작아 보이는 것 같아요. 이러면 너무 작아 보이고 이거는 또 너무 작아 보이고. 저기를 한번 재볼까? 여기가 그냥 여기만 한번 재봐야겠다. 항상 저도 궁금했던 게 이 네. 벽걸이 에어컨에 네. 이 벽걸이 에어컨마다 치수가 좀 다르겠죠? 이게 80 가까이 되는구나. 여기가 좀 작아 보이지만 1m 40입니다. 1m 40. 더블 침대까지는 충분히 들어가죠. 벽걸이 에어컨 기종마다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요거는 80cm 거의 가까이 되네요. 1m 40.